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시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둡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어둡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또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뜨거운 불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빛의 사자가 아니겠는가. 뜨거운 사람. 이 뜨거운 사람들은 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요. 어디 가든지 뜨거운 불이 있으면. 근데 불이 꺼지면 있으나마나죠. 네,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한 번에 하시지 않고 이렇게 열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열 번에 걸쳐서 일을 하시는가.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빚어요. 모세도 이렇게 빚으시고 앞으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 광야 훈련은 광야 훈련이고 또 이렇게 사람을 대한 훈련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단계를 통해서 겉으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10단계 훈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 써놓으세요. 10재앙 이렇게 이퀄을 해놓고 이건 10단계 훈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애굽 왕의 마음이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러나 지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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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애굽의 백성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빚어가는 것이다. 그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격, 신앙 인격을 도야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시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훈련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악질재앙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같은 말을 매번 같이 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대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악질 거다 줄거 놓으시고요. 전염병이다. 악한 재앙. 그랬는데 이건 악질은 전염병. 요즘 번역에는 돌림병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이나 팬데믹. 이게 팬데믹.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막 이거보다 훨씬 셌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거보다 훨씬 센 그런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 있다 해서 월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데믹. 이거 팬데믹이에요. 돌림병, 전염병. 아주 그 애굽의 이 팬데믹이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전염병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번에 이 전염병은 다섯 번째 재앙 이 전염병은요 생축에게 짐승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짐승에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는
그렇게 아주 못쓰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 생축은 고대 사회에서는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노예. 노예하고, 그 다음에 생축. 노예와 생축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생축들을 다 전염병에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를 자랑해도 그 부의 재산도, 그 부재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생축을, 짐승을 치셨는가? 이 짐승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 피의 제사를 드려요. 피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은 지금도 피제사를 드려요. 네팔은 신이 많아요. 네팔과 그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팔과 그 당시 가나안과는 종교의 숫자가 비슷했다 그래요. 그때 그 당시 가나안을 연구하려면 네팔을 연구하면 된다 그래요. 네팔에 가서 피제사 드리는 거를 보려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에 호텔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종교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힌두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여러 신을 다 섬겨요. 코끼리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부인도 섬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부인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발에다가 키스를 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 신이에요. 동네가 한가운데 가보면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같은 거 멋있게 쳐놓고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거기 와 아침마다 이렇게 빌어요. 코끼리한테. 그 참. 그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팔에서 보니까요. 염소도 섬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제사 드리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염소, 이거 정말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보기가 아주 징그럽고요. 그리고 소름 끼쳐서 못 봐요.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게 짐승을 목을 쳐요. 그냥 살아있는 짐승을 목을 쳐가지고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도 피제사를 드리는 짐승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이 짐승들을 그렇게 치셨는가? 첫 번째는 부의 상징이었는데 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의 무능함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축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히죠. 애굽의 여러 그 넓은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애굽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짐승은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짐승은 다그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은 이렇게 딱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둘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이렇게 아 여기 못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축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몇 미터가 몇 센치 차이 안 나는데도 저쪽은 짐승이 다 죽어가요, 지금. 근데 이쪽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안 믿는 사람처럼 두려워가지고 코로나 그러지 마세요. 코로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매일 백신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이요, 백신. 예, 여기에 맞는 백신보다 더 강한 것이 매일 우리가 먹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일반 백신보다 말씀 백신이 훨씬 셉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채,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풀무에 있는 채, 두 웅큼을 가지고, 겨우 두 웅큼입니다.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 여긴 줄거 놓으세요. 사람과 짐승까지 다. 아까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에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까지도 다 붙어서 독종이 된다. 이 독종이 악성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냥 풀무에 가가지고 재를 이렇게 두 움큼을 가지고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날렸어요. 이렇게 날렸는데 그 재가 날아가가지고 그게 뭐 균이 됐는데 피부병 균이 됐어요. 피부병 균.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요. 막 난리인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능력이죠. 독종이 바라고 거기자 11절 우리 줄을 그어가며 있습니다. 이 술객들도 계속 바로 옆에 애굽왕 옆에 있었거든요. 자, 11, 시작.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이 술객 첫 번째 재앙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술객들도 흉내를 내요. 두 번째 흉내 내요. 세 번째 흉내, 네 번째는 흉내를 못 내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섯 번째 이 피부 재앙에는 누구까지 다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술객까지. 이건 뭐예요? 술객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왕이 술객들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보는 앞에서 애굽 왕이 보는 앞에서 술객들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병이 걸려버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술객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지금 쳐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원석이라는 게 있어요. 원석, 이 오리지널 스톤. 원석이라는 게 있는데, 원석을 보면요, 그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거. 예, 그냥 막 버려진 돌멩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술가의 손에 들려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멋진 작품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작품이 한 번에 됩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술가가 머릿속에 디자인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걸 뭘 만들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디자인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걸 다듬어요. 쳐내고, 수십 번, 수백 번갈 거예요. 수백 번 예술가의 손이 가면 나중에 이렇게 멋있는 하나의 작품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다 원석과 똑같아요. 모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모난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쳐내는 거야, 이렇게. 쳐낼 때 아플 거야, 안 아플까요? 예? 이거 하나씩 쳐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하나씩 쳐낼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아픔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듬어진다. 거다 써놓으세요.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는 하나씩 하나씩 쳐내기 때문에 아프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픈 것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어린아이의 기도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 더 성숙시키심으로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누구나 아픔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면 우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다듬어져요. 애굽왕도 다듬어지고 있고 모세도 다듬어지고 있고 백성들도 다듬어지고 있고 우리도 다듬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요 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하나님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인데 그 만들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만들고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도 훌륭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 네, 아멘. 공사 중에 공사 중.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다 하나님 우리 지금 만들고 계신 공사 중이다. 자, 오늘 두 재앙 중에 두 번 나오는 공통적인 부분 7절. 7 시작.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애굽의 왕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 보낼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시작. 그렇지. 여기도 그러나잖아요. 그거 들고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보내시면서 두 번 말씀하셨어요. 3장과 9장, 4장에 나오는데 내가 재앙을 내려서 이제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제 나의 두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쉽게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러나 두 번 나오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His own time 그래요. 그분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우리의 시계에다가 시간을 딱 맞춰놓고 거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뭐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이해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그 신앙의 폭을 넓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회의적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완전히 뭐와 똑같냐면 때 쓰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아. 어린아이들은 때를 쓰잖아요.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저거 달라고 갖고 싶으면 그거 사달라고 애들이 막 떼를 써요. 예. 네. 그런데 엄마는 알아요. 그거를 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나이에 저 애에게 저거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떼를 써도 엄마는 안 줘요. 왜요? 아직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엄마는 안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분명히 그걸 주면 그 애가
사고치고 다치는데 그걸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뗐어도 때리면서도 안 된다고, 아니면 타일러 가면서 안 된다고 안 주잖아요. 응?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때에 이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CCM의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기다려. 그래. 주님의 시간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있죠? 예, 네, 그거 있습니다. 그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에?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못 기다려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림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못 기다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같은 얘기죠. 예, 그 인내하고 그분의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요,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하세요. 그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 사람은 기다림 속에 산다잖아요. 기다림 속에. 예. 그래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게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예.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필요하겠어요? 못 기다리죠. 안 기다리죠. 그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입니다. 소망. 기다림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고 막 기다리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 네. 저는 조금 특이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뭘 이렇게 하면요,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림. 제가 항상 금요일 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밑그림을 그려라. 23번째인가 제가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마다 말씀드리는데,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을 실상인 것처럼 기다리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 그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고,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몰라요. 솔직하게 모르는 겁니다. 언제 응답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멋있는 그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는 그림을 그려요. 마음속에 스케치를 탁 해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줘도 이게 너의 모습이란다.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혼자만 마음속에 딱 간직하면서 그렇게 스케치를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으니까 바라는 것들을 실상인 것처럼 이렇게 소망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 오늘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애굽 왕의 마음은 요동치 않으나,
모세는 알고 있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애굽 왕의 마음 열릴 거라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애굽 왕이 아무리 이래 봤자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을 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애굽 왕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여전히 애굽 왕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압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쓸모없는, 의미 없는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운환 권사님, 귀한 여종,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신 우리 정찬조한 수집사님을 특별히 축복하소서.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는 세계 도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성전에서 내려주신 은혜와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